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고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예. 네.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 강의 다 마치고 온 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따가 저기 뭐죠? 9시에 또 강의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잠깐 왔습니다. 네.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 요나성당에서 그 캠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고 싶고 또 그래갖고 대천을 갔다가 대천에서 아이들 이렇게 지켜보고 그리고서 본당 가서 본당에서 하룻밤 자고 새벽 미사 하고선 우리 교우들 보고 그리고서 이제 대전으로 가야겠다 하고서 이제 어제 밤에 사제관으로 왔어요. 아유, 여러분들하고 미사 한 3일 안 했죠? 아유, 근데 나 한 3달은 지난 것 같네요. 그만큼 정들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 보고 싶으시오? 진짜요? 아유, 고마워요. 예. 루카복음의 주님의 기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태복음의 주님의 기도하고는 다르게 그 기도의 시작이 아주 단순하게 아버지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느님을 아버지로 내가 인식하고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와 하느님의 관계가 그냥 하느님과 그분을 믿는 사람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기도의 시작이 아버지, 이렇게 내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그러셨겠지만 저도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평상시에는 항상 못 느꼈었죠.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아버지의 사랑이 또 굉장히 강하고 또 깊고 또 아주 굳건한 그런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몇 번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학교를 신학교를 그만두고 신부님 그만하지 말고 장가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고민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만두는데 제일 먼저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었습니다. 내 가족들. 제가 신학교를 그만두면 우리 엄마 아빠 동생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고민을 막 계속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도 되고 욕먹어도 하나도 문제 안 된다고. 나는 내 아들이 정말 행복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들이 사람들한테 어떤 이렇게 막 손가락질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저하지 말고 나는 우리 아들이 정말로 행복한 것을 잘 선택하는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줬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손가락질 먹어도 나는 욕을 먹어도 괜찮은 겁니다. 내 아들이 더 행복하고 정말로 기쁘게 살 수만 있다면 나 그렇게 사람들한테 대접받아도 나 괜찮다. 이게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참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느끼면서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하느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는 게 물론 제가 제 아버지 이야기해 준 거 이 사랑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는 더 크시겠죠. 그런데 하느님도 우리들과 이런 관계를 맺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되든지 정말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하느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끊임없이 항구하게 하느님께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을만 놓고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다 청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내가 부르면서 또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내가 모시면서
하는 기도 안에서 정말로 청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내가 하느님께 바라고 청하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 강림 때 그 일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령 하느님에 대한 묘사들이죠.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도 주실 것이고 또 나의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도 맺어 주시겠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하느님 안에서 구원으로 생명을 얻는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청하고 찾고 그리고 하느님께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 그런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준다고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 비유에 보면. 근데 여기 보면은요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여기서 그가 줄곧 졸라대면 이 표현을요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돼요. 그의 뻔뻔스러움 때문에 그의 부끄러운 줄 모름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그의 뻔뻔스러움 때문에 마침내 일어나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그의 부끄러운 줄 모름 때문에 일어나 마침내 일어나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내 스스로가 하느님께 성령 하느님을 청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아주 뻔뻔하게 끝까지 하느님한테 달라고 항구하게 매달리는 거, 내가 죄를 저질렀고 내가 좀 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죠. 기도는 특히 하느님께 성령을 청하는 기도는 아주 뻔뻔하게 부끄러운 줄 모를 정도로 끊임없이 하느님한테 끝까지 계속해서 달라고 청하는 거, 이게 기도의 방법이라고 또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신다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좋은 예가 여러분들 일독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한테 소돔 땅을 위해서 한 번만 청했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청했죠. 끝까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주 뻔뻔스러운 모습, 뻔뻔할 정도로 그렇게 끊임없이 하느님께 계속해서 청하는 거. 특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가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기도는 무슨 기도야. 나 오늘 좀 그냥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좀 사람들하고 좋게 못 지냈는데 내가 무슨 기도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염치 없어도 계속해서 하느님께 내가 성령을 청하고 매달리는 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리들의 정말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숙제들입니다. 하느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청하고 무엇을 얻어야 찾아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성령을 하느님께 좀 청하면서 성령 하느님을 내가 찾으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을 좀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간에 이번 주에는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의경 긋고 뭐 묵주 기도를 하시든 성취조배를 하시든 어떤 기도가 됐든지 간에 아버지 저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좀 첫 마디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묵주 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뭐 여러분들 성취조배를 하시든 아침 기도를 하시든 저녁 기도를 하시든 그렇게 좀 일주일 동안 나의 모든 기도 안에 아버지 저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좀 한번 기도해보는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한 3일 쉬었다가 오랜만에 강론하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또 아유 여기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여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하여튼 저 이제 또 이거 미사 마치자마자 곧바로 또 대전 가서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요. 저를 위해서도 좀 여러분들 기도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또 가서 잘하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아멘.